육사륙이나 육립봉을 이용해서 만드는 다이리아 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송이를 만들 재료인데요. 육사륙 3개, 350 하나, 260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육공으로 절반 정도를 불어서 다이리아 꽃을 만들겠습니다. 석회의 꽃잎을 만들 거고요. 방울 사이즈는 보리방울은 8cm 방울을 만들겠습니다. 6개의 꽃잎이 완성이 됐고, 나머지 뒷부분은 잘라 정리하면 됩니다. 육사를 이용해서 다이리아 꽃을 만들 건데요. 육사륙 한 개로 보리방울 두 개씩을 만들었습니다. 육사륙을 다룰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요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넣다 보면 앞쪽이 더 두껍게 불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얇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뒤쪽부터 불리게 불어줍니다. 상태에서 바로 불면 앞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에 불릴 수 있도록 뒷부에 풍선을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불어주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불어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압을 낮추기 위해서 적당한 바람을 빼는 과정을 먼저 해줍니다. 바람이 빠지는 부분을 앞쪽 위주로 빠지게 앞쪽을 살살 눌러주면서 빼줍니다. 뒷부분도 바람이 살짝 빠져서 남아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뒷부와 꼬리를 함께 묶어줍니다. 매듭 지을 때는 뒤쪽으로 바람이 약간 밀려날 수 있게 여유를 두고 매듭을 지었고요. 이 상태에서 꼬임을 주기 전에 살짝 눌러줍니다. 두 방울로 나눠줍니다. 꼬임과 매듭 지은 부분을 모아줍니다. 모아줄 때 풍선이 접히는 부분을 살짝 잡아줍니다. 모여주면서 비틀어주면 됩니다. 꼬임이 풀리지 않도록 주입구를 이용해서 고리방울 사이로 한 번씩 통과해 줍니다. 총 3세트를 준비해 주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서로 엮어주는 과정입니다. 꼬임과 꼬임이 교차되도록 십자 형태로 위치를 잡고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엮어준 형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세트를 더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꼬임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벌려주면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육사륙으로 만든 고리방울은 커서 끼워 넣는 동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풍선을 받쳐놓은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육사륙으로 만든 대형 다일리아 꽃이 만들어졌습니다. 꽃대와 꽃술을 이용해서 꽃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50을 끝까지 불어줍니다. 앞쪽 주입구에서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좀 빼줍니다. 350 주입구를 육사륙 꼭 중심에 끼워서 고정합니다. 350 주입구를 이용해서 걸어주면 됩니다.
육사륙을 이용해서 대형 다알리아 꽃을 완성했습니다. 다알리아 꽃을 만들어서 한 송이 꽃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꽃다발 또는 장식에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꽃다발을 만드는 과정은 앞서 만들었던 260 꽃다발을 참고하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리본을 달아줄 때도 크리스크로스를 이용한 리본을 달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